자, 이 식물은 사막의 장미라는 식물이에요.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판단하실 수 있을 정도로 화분 밖에까지 뿌리가 지나치게 많이 자라있죠. 더 이상 이 화분에서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. 또 다른 경우에는 밖에서 뿌리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화분 내에서 뿌리가 꽉 차서 더 이상 토양도 별로 없고 뿌리가 자랄 곳도 없는 경우,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분갈이를 해주셔야 합니다. 그런데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냐 하면, 물을 줘보면 뿌리가 거의 꽉 차 있는 경우에는 물이 잘 배수구멍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다른 경우에는 토양이 오랫동안 토양이 딱딱하게 변해 있거나 구조 자체가 너무 밀도가 높아지는 경우, 이런 경우에도 위에서 물을 주면 아래로 배수구멍으로 잘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분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. 뿌리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도 잘 빠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해, 뭐 2년, 3년, 한 4년 이상 지나면 되도록이면 꼭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. 그럼 계절적인 것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것과도 비슷할 것 같아요. 아주 더운 여름철 그리고 추운 겨울철에는 집을 옮기고 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. 봄과 가을이 굉장히 적절한데요. 봄도 뿌리나 식물체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절보다는 좀 이른 봄, 왕성하게 활동하기 이전인 이른 봄이나 가을에 활동이 많이 좀 줄어들게 되는 늦은 가을철이 가장 적합한 분갈이 시기가 되겠습니다. 이제 실질적으로 분갈이 하러 한번 가볼까요?